개가 죽은 거야. 우리 개가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그럼 닭도 한 몇십 마리 쓰지. 그것도 다 폐쇄되고. 아, 전혀 몰랐죠. 알았으면 아마 이사 오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 세월호 김영호 씨의 주치의가 되었냐, 뭐 그것도 물어봤다 그랬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 그 국지 차원에서 논문을 같이 3명, 4명 써도 350만 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지난 19일 인천시 검단 지역 화학물질 저장소에서 아세트산 비닐이라는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근처의 개와 닭들이 죽고 농작물이 고사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곳이 주거지와 밀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근 주민들이 두통, 메스꺼움 등 여러 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구청과 소방서 등 정부기관의 대처는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한 도로변. 옆으로 늘어진 가로수 잎들이 누렇게 색이 바랬습니다. 나무 몸통도 칙칙하게 변색됐습니다.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밭에는 살아있는 작물이 거의 없습니다. 고추 등 농작물은 다 말라 죽어 구청에서 수거해 갔다고 합니다. 이 일대에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난 것은 지난 19일. 근처 화학물질 저장소에서 아세트산 비닐 상당량이 지하 탱크에서 유출됐습니다. 저장소 측은 500여 리터가 유출됐다고 주장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보다 더 많은 양이 유출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필름이나 접착제 등의 원료로 쓰이는 아세트산 비닐은 노출됐을 경우 어지럼증, 복통, 수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암 의심물질로 분류한 것입니다. 유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이거는 그런 사고가 나서니까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사고는 앞으로 이제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 품목에 대한 건 앞으로 받지는 않으려 그러죠. 문제는 이렇게 안전관리가 취약한 유해물질 저장소 바로 옆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바로 앞에서 그러면 일하시는데 네. 이게 그런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곳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유해물질 저장소 옆에 대규모 주거지가 있었지만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사고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19일 오후 2시 18분. 그러나 무려 2시간이 넘어서야 중화재가 투입됐습니다. 소방서, 구청, 심지어 저장소에도 중화재가 구비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화재가 오길 기다리는 동안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물을 뿌리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유출 사고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저장소 바로 아래 위치한 목재소였습니다. 이곳에 키우던 개와 닭들은 모두 폐사했고 이곳 직원 5명은 사고 직후 입원까지 했습니다. 일단은 이 일대가 안개같이 쫙하게 이게 약품이 내려가지고 막 눈도 아프지 호흡도 곤란하지 그러나다 보니까는 개가 죽은 거야. 우리 개가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밑에 농작물 다 있었지. 저기 닭도 한 몇십 마리 있었지. 그것도 다 폐쇄되고 지금 우리 식구들 구토가 나지 눈 아프지. 그냥 처음에는 목이 아프지. 근데 지금도 오늘도 병원에 가요. 사고 당시 목재소 옆 밭에서 일하던 70대 할머니는 현재도 입원 치료 중입니다. 그 가시는 숨을 못 쉬게 콱 막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경찰 아저씨가 나오라고 막 그래. 할머니 어디 아프냐. 머리 아프다니까. 그때는 숨 차는지 뭔지 모르고 머리가 제일 아프더라고요.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뭐 노인분이나 뭐 이렇게 어린 아가는 면역이 더 약하니까 엄마들이 더 걱정이고
지금도 환기도 못 시키고 언제 괜찮아지는지 모르니까 확실히 말해주는 게 없어서 그냥 불안한 마음에 공기청정기만 24시간 동안 돌리고 환기도 못해서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주민들은 사고 후 관련 기관에서 피해 파악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인적 피해는 조사를 하지 않고 가로수라든가 어떤 식물에 대한 조사만 한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 주위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인적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화학물질의 하천 유출 차단도 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출동한 소방서에서는 이곳에 차단막을 만들어 화학물질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고가 발생한 지 이미 3시간여가 지난 후에야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이곳 현장에서 흐르는 하수와 토양에서는 아직까지도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이미 떼죽음을 당했지만 하천에서는 아직 방제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 지역 주민들조차 아파트 단지 옆에 유해 화학물질 저장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처음 들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의 다른 주민들도 다 처음 들었다고 하시고요. 이번에 또 그 공장이 증설을 해서 저장 탱크가 더 늘어났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트 바로 옆에 그렇게 주민들이 사는 옆에 그런 게 점점 증설이 돼도 되나 의문이 들어서. 주민들 중에는 아직도 구토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등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스스로 비상대책위를 꾸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관계 기관에서 초동의 대처를 잘 하고 사태 수습을 잘 했다면은 저희가 이런 비상대책위에 관한 것을 구성할 이유가 없는데 처음부터 잘못돼가지고 현재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정확히 알려가지고 우리 스스로 주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빨리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런 걸 못해서 저희가 지금 분개를 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이후 정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의문입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방금 보셨습니다만 사고가 난 인천 서구 지역의 주민들은 내 집 주위에 어떤 위험 물질들이 보관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혹시 내 집 주위에 어떤 유해 물질이 보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뉴스타파는 지난해부터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이번에 유출 사고가 난 인천 지역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유해 물질에 대한 데이터 지도를 그려왔는데요. 오늘 그 1차 완성본을 공개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위험한 화학물질이 내 옆에 쌓여 있는 것은 아닌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오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경현 PD가 보도합니다. 아, 전혀 몰랐죠. 알았으면 아마 이사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제 집 앞에 1km 내에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이사 오지 않았겠죠. 주거지 바로 옆에 아세트산 비닐이라는 위험 물질이 수십 톤이나 쌓여 있었지만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세트산 비닐은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2B등급의 발암 가능 물질입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유출 사고가 난 인천 서구 왕길동의 유해물질 저장소는 이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는 유해물질을 저장만 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보관만 하는 거는 여기 아예 안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는 안 나오고 등록이 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택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나 관할구청은 해당 저장소에 어떤 유해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는 정보 공개를 청구해야 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거는 정식으로 정보 공개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죠. 일반 시민들이 자기 집 주변에 어떤 위험물질이 있는지 알 길이 사실상 막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들이 어떻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또 그 물질이 누출됐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공간적으로 정보가 표현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뉴스타파는 시민들에게 유해물질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미 이전부터 전국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료를 정리해왔습니다. 이번 유출사고업체가 지난해 인천서구청에 신고한 화학물질 보관 내역입니다. 과산화수소 200톤, 염소산소다 200톤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물질들도 유출되면 인체에 유해하긴 하지만 발암물질은 아닙니다. 이번에 유출된 아세트산 비닐은 발암 가능 물질. 그러나 신고 내역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소방서 업무예요. 제 업무 아닙니다. 유해물이기 때문에. 유독물에만 보는 거지 유해물은 아예 보질 않아요. 점검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물질인 아세트산 비닐은 구청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서에서는 아세트산 비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일까? 관할 지역 소방서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세트산 그 이번 유출된 위험물질은 일석이류예요. 아세트산 비닐을 넣으라고 허가를 내드린 게 아니고 여기는 일석이류만 담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 탱크에 대해서 허가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그거는 그 사업주가 이제 뭐 아무거나 뭐. 허가 후에 관리하는 건가요? 위험물 안전관리자라고 있어요. 거기 업체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예. 소방서는 아세트산 비닐 등의 제1석유류를 보관할 수 있도록 업체에 허가를 내주는 역할만 할 뿐 이후 관리는 전적으로 업체에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가 관리하고 있다는 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은 아세트산 비닐뿐만 아니라 톨루엔과 메틸에틸케톤, 초산 에틸 등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일석 유류는 몇 가지인가요? 아, 그것도 몰라. 알 수는 없죠. 세상 그 수많은 그 물질을 만들 뭘 보관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 물질을 보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탓에 소방 당국의 정기 점검 횟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점검이나 단속을 하는데 자꾸 그 규제 안 하다 보니까 점검이나 단속이 자꾸 이제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자꾸 규제 완화 자꾸 세상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세월호도 터진 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최근 각종 위험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의 안전대책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주민이 먼저 나서야 할 일이 아니라 관계부처에서 관계기관에서 바로 이거에 대한 토종 대처를 하고 그 문제점을 빨리 파악을 해서 주민들에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뉴스타파는 환경부 고시자료와 정보공개 청구 답변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의 모든 유해물질 취급공장과 저장소들의 데이터 지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사고가 난 인천 지역입니다. 여기가 아세트산 비닐 유출이 일어난 지점입니다.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반경 1km 이내에 14,000여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루 평균 유동인구는 12만 명이 넘습니다. 사고가 난 업체 주변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도 들어서 있습니다. 교육부에 등록된 유치원만 업체 주변 1km 이내에 3곳, 반경 2km로 확대하면 14곳으로 늘어납니다. 이번에는 환경부가 고시하고 있는 화학물질 취급업체만으로 전국 지도를 만들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 빨간 점이 찍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붉은 점이 또렷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가 만약 이번에 유출 사고가 났으나 환경부 고시 대상이 아닌 소규모 저장소까지 포함시킨다면 유해물질 보관 취급 장소를 표시하는 빨간 점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각 지역의 상세한 유해물질 정보는 뉴스타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이 지도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4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
상태가 급속히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진 지난 22일에는 여론의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여당에서마저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부터 김 씨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이 관여하고 있는 정황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청와대 앞 38일째 단식 중이던 김영호 씨는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러 가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1일부터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집니다. 이날 주치의인 서울동부병원 이보라 내과 과장은 김 씨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으며 단식을 멈출 방법은 유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동부병원 김경식 원장의 방으로 한 국정원 직원이 찾아옵니다. 지역 기관장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만 이 직원이 병원을 직접 찾아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하고 한 시간 얘기를 하고 이제 돌아갈 시간인데도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이 사람이 궁금한 게 있어서 왔을 텐데 뭐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 거꾸로 제가 그냥 아 그 이제 세월호 얘기한 거고 이제 뭐 그 이보라 선생이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데 박근혜는 뭐 하는 거냐 뭐 한참 이제 그딴 소리 하고 그랬던 거라. 그러자 국정원 직원은 기다렸다는 듯 이보라 주치의를 화제로 대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보라는 어떤 의사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뭐 어떻게 그 세월호 김영호 씨의 주치의가 되었냐, 뭐 그것도 물어봤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은 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변호를 해줬고. 그러나 국정원은 직원이 병원장을 찾아간 사실 자체를 아직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병원장 및 그걸 뭐 주최들 얘기를 했어가지고 이제 우리 사주관 게 확인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22일 아침 김영호 씨는 결국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이번엔 전북 정읍에 사는 김 씨의 어머니가 전화 한 통을 받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부장이 저한테 전화 왔죠. 아들 몇 살 이름이 누구냐. 이거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은 안 드셨고요. 글쎄요. 동네 저기 뭐 호적계장이 동네 담당 호적계장이 그런 거나 신분조사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죠. 마을 이장은 그날 아침 자신을 찾아온 부면장의 부탁으로 김 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면장님이 뭘 궁금하신 거예요? 아 어디 이제 우리 동네 사는 것이 상실 없냐고 속내 이제 우리 동네 살던만 피냐고 그리고 그것만 물어봤어. 뭐 다른 거 하나 물어도 안 봤어. 진짜 있는 그대로 나. 그러나 부면장은 김영호 씨 가족 관계에 대해 이장과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영호 씨가 이평면 출신인 걸 우연히 알게 돼 개인적 호기심이 생긴 것일 뿐 누구의 부탁을 받은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 인터넷에 그것은 이제 이평 사람인지라 아무튼 이제 내용만 알지 출신이라고 하는 거나 근데 그 양반이 그 이장님하고 주변 물어보니까 그 젊었을 때 결혼해갖고 나갔다고 객지생활 그것을 하니까 뭐 이제 그것만 알지 막내 아들이고 이제 어머님은 여기 혼자 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형님은 어디 그 김정구 어디서 왔다 갔다 이렇게 어머님 이렇게 데려오고 다른 내용은 몰라요. 그러나 인터넷상에는 김영호 씨 고향이 정읍이라는 정보는 있어도 이평면 출신이라는 건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 따져 묻자 그제서야 누군가로부터 김영호 씨에 관해 미리 들었다고 말합니다. 출신은 좀 이제 그거 이제 뭐 누구한테 들었는지 지금 잘 그 이평 사람이면 좀 누가 들었어요? 자고 또 어린 뜻이 누가 혹시 와가지고 뭐 네, 그런 건 여기 없었고. 사람이라고 알려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우리 저
그 이평 출신인가 그런 사람이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좀 나이 드신 양반이 병문안도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나 부면장과 이장이 만난 시각은 김영호 씨가 병원으로 실려간 지난 22일 오전. 그 시간에 서울로 병문안을 다녀온 누군가로부터 김영호 씨 이야기를 들었다는 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재차 따져 물었지만 부면장은 언제 누구로부터 김영호 씨의 출생지 정보를 들었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이 드신 양반이? 네. 그분이 그럼 뭘로 전자?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 와서 말씀해 주신 건가요? 그건 아니. 정황상 부면장은 어딘가로부터 김영호 씨의 기본 정보를 파악한 뒤 이장을 통해 세부 정보를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대책위는 가장 윗선으로 국정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혀 저 근처에 간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습니다. 저 사실 오해이고 그런 시간 내가 밝혀질 거고. 이 무렵부터 김영호 씨 본인에 대한 음해성 루머가 돌기 시작합니다. 김 씨가 금속노조 조합원이었다는 뜬금없는 색깔론. 이혼한 뒤 두 딸에 대한 의무를 방기했다는 카더라식 나쁜 아빠론. 결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비난 시위에 이어 보수 일간지들의 맞장구 기사까지. 불과 며칠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게 실제로 국정원의 소행인지 아닌지는 뭐 다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사하기가 쉽지 않죠. 항상 의혹을 제기를 하면 그런 적이 없다고 이제 잡아떼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더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가족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저는 뭐 본인은 뭐 아픔이죠. 뭐 저는 국가안보리 상황면에 저희들이 뭐 겨울에 쪽 그쪽 그 뭐 주민들 뭐는 전혀 그런 파악은 없습니다. 단식 44일째. 김영호 씨는 큰딸 유민이가 왜 죽었는지 알 수 있다면 자신은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작은 딸 유나에게는 반드시 함께 밥을 먹자고 약속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아빠의 진심일 것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시간에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수십여 명이 제자들의 학위 논문을 베껴서 연구 실적을 가로챘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도 황당합니다. 한체대 교수 3명이 연구비 1,000만 원을 받아 배드민턴 선수들의 요통 치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실제 연구한 것이 아니고 1년 전에 나온 제자의 학위 논문을 베낀 것이었습니다. 골프 전공 교수가 멀리뛰기를 연구하는 식으로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타분야 연구에 이름만 올리고 연구비를 받아가는 사실상의 연구비 횡령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들의 연구 부정 문제를 취재하던 제약진은 최근 두 편의 유사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2009년 통과된 박사학위 논문이고 다른 하나는 2012년 무려 10명의 공동저자가 등재된 학술지 논문입니다. 이거 파일 보시면은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나이와 키, 체중은 물론 체지방까지 똑같지만 두 논문의 연구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박사학위 논문에는 연구 대상이 K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 12명과 여학생 4명인데 학술지 논문에는 H대학 남학생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 방법도 다릅니다. 학위 논문에는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1회 10분간, 주 6회, 총 2주간 실시했으나 학술지 논문에는 1회 15분, 주 4회, 총 4주 동안 한 것으로 나옵니다. 실험 데이터를 요약해 만든 표는 더 황당합니다. 피 실험자 수가 16명이 아닌 17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피 실험자 수가 달라졌는데 실험 결과는 똑같습니다. 골반 회전 실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 같은 연구 결과를 정리한 그래프인데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박사학위 논문에서 비슷한 모양의 그래프를 찾아보니 몸통 기울기 그래프와 일치합니다. 이처럼 7개의 그래프 중 5개가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베껴 쓰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하나 발견되면서 이 사람이 나머지 얘기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경우에도 지금 앞으로 이 사람 이 논문은 어떤 조작이 더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논문 자체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논문을 쓸 때는 아주 사소한 것도 조작에서는 변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학술지 논문의 공동 저자는 모두 10명입니다. 지도 교수와 제1 저자 외에 한체대 교수 4명과 조교 1명, 그리고 다른 지역 대학 교수들까지 있습니다. 기존의 박사학위 논문을 사실상 그대로 베껴 썼는데도 여기저기 오류투성이인 논문. 공동 연구자들이 실제로 이 연구에 참여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지도 교수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알아요. 교수자로서 자격이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일들이 한 논문만 있는 게 아니라 박사, 석사 애들이 이 밑에 10명씩이나 다 있는데 그런 애들을 다 일일이 다 어떻게 체크를 해줘야 네가 정리해서 네가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하면 네가 어느 정도 됐냐 안 됐냐 나한테 보여주고 내가 뭐 몇 개만 체크해주고 그냥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걸 일일이 제가 어떻게 다 봅니까? 더 황당한 것은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된 뒤 1년이 지났는데 학위 논문 지도 교수인 조준용 교수를 비롯해 한체대 교수 3명이 이 연구를 하겠다며 학교로부터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타낸 겁니다. 게다가 연구 책임자는 논문의 주제와는 크게 동떨어진 복싱 담당 실기 교수입니다. 특기생들을 전문적으로 뭐 태권도, 육상, 뭐 조종, 카누 이런 쪽에서 그 종목의 그 교수님들을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교수로 채용해서 실기만 가르치는 거예요. 실기 교수입니다. 실기 교수들은 연구 능력하고는 좀 시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연구할 그 재미가 없어요. 연구 책임자인 유종만 교수를 만났습니다. 저희 복싱 담당이신데 그 배드민턴 연구를 하셨어요? 학교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하셨던데 네? 이거 연구비 횡령 아닙니까? 아니 교수님 학생들의 훈련 시간에 맞춰 다시 찾아갔습니다.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다시 왔는데요. 배드민턴도 많이 움직이면서 운동하고 민첩성이라든가 그런 스피드 훈련 같은 거고 그렇게 좀 코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유사한 종목이니까 또 코치도 있는 거예요. 논문의 내용은 요통에 시달리는 배드민턴 선수들한테 어떤 치료를 해줄 건가거든요. 그래서 민첩성하고 스피드하고 상관없는 내용들인데 유사하기 때문에 좀 헛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복싱 선수들도 요통이 있습니까?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아세요? 아닙니다. 유정만 교수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받은 교내 학술비는 6차례에 모두 2,100만 원. 그러나 연구 대상은 요트 선수와 태권도장, 스포츠클럽, 스포츠스타 등으로 복싱과 관련된 연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한체대 내부 인사로부터 차마 믿기 힘든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체대는 자기 전공 분야하고 다른 논문을 쓰시는 교수들이 많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학교에서 교수님들 그 복지 차원에서 옛날 이정우 조장님 계실 때 복지가 너무 약하다 해서 교수들한테 논문을 같이 3명, 4명 써도 같이 그 계제비로 복지 차원에서 350만 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게 몇 년 전부터 된 건가요? 그게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연구비 횡령 의혹은 비단 유 교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댄스 스포츠와 에어로빅을 가르치는 양은심 교수는 골프와 핸드볼 분야 연구에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해 1,000만 원의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그는 기자의 전화를 받자마자 끊어버립니다. 뉴스타파 환승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교수님이 그 쓰신 논문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운전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엔드팀 다시 전화할까요? 문자를 보내고 재차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역도 실기를 담당하는 안효작 교수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6차례 모두 2,100만 원의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축구, 사격, 유도, 조종 선수 등에 대한 논문을 썼지만 역도 관련 연구는 전혀 없습니다. 교수님들한테 네. 그 뭐 복지비 차원에서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학술비를 지원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 인원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렇게 뭐 많은 숫자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차원 아닌가요?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그 축구도 매년 다른 종목으로 축구하시고 유도, 사격, 조정. 체력에 관한 문제니까 네.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그 체력에 관한 문제. 우리 역도가 네. 체력의 기본 아닙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네. 좀 도와주고 서로 네. 그렇게 하면서 했는 거죠.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지급된 한 체대의 학술 지원비 내역을 분석해보니 실기 교수 41명 가운데 17명이 자신의 전공과는 다른 내용의 연구로 모두 1억 3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한국체육대학교의 독특한 연구비 지급 규정 때문입니다. 한 체대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교수 전원에게 일정액의 학술비를 줍니다. 인원수 제한도 없습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교수가 늘어날수록 연구비도 그만큼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한 연구에 투입된 교수가 7명이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뉴스타파 황일순 기자인데요. 이게 적법한 연구인가요? 왔어요. 진짜요? 잠깐만요. 아니요, 총장대행님. 아니, 저희들이 낸 세금으로 그렇게 쓰셔도 됩니까? 저희들이 낸 세금을? 국민이 낸 세금을 그렇게 쓰셔도 됩니까? 이게 한 건이 아니던데요. 한 체대 내에서. 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아무리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사람에게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여한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도 자식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예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박 대통령은 유민 아빠와 며칠째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유족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그 예의를 저버렸습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절당한 유민 아빠와 유족들은 온갖 음해에다 국가기관의 사찰 의혹에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유민 아빠의 단식을 중단시키고 그를 살릴 수 있는 단 한 사람입니다. 음해와 유언비어로 세월호 전국을 끝내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기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도 대통령입니다. 적어도 국민 절반이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과의 만남을 끝내 거절하고 그래서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만다면 그때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남을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